자, 이 그룹에서 마지막 경기 슬로바키아의 맞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토마시 크리슈코의 서브로 1세트를 시작합니다. 네트에 걸리면서 1대0입니다. 슬로바키아 선수들도 사실은 그 범실이 좀 많은 팀이에요. 예. 어제 체코처럼 말이죠.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상대의 범실이 있을 때 물 흐르듯이 먼저 치고 나가면 승기를 잡으면 가능한 오늘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황태기의 서브. 넘어와요. 자, 기회가 왔습니다. 시작부터 황태기 올려놓습니다. 오른쪽 스파이크. 이강원의 포인트. 자, 이강원 선수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저렇게 달라져야 되는 거죠. 예. 강공 일변도가 아닌 툭툭 치는, 그러면서 득점과 연결시키는, 상대의 김을 빼는 타법들이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네, 또 완벽한 찬스가 있을 때는 강타가 중요하죠. 자, 일단 시작하자마자 황태기의 서브가 상대 리시브 라인을 흔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황태기가 서브를 넣겠습니다. 네트를 맞고 굴절됐습니다. 리시브 흔들립니다. 올려놓습니다. 오른쪽 후위. 그대로 득점으로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벤츠의 득점. 이 벤츠 선수는 신장이 2m6. 근데 탄력은 조금 없단 말이에요.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빨리 뜨면 안 돼요. 우리가 좀 늘어져서 때리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더 늦게 떠야 손아귀에 들어옵니다. 타점이 높지 않아요. 예. 자, 슬로바키아의 라이트 밀란 벤츠의 득점으로 슬로바키아도 첫 득점을 가져왔고요. 점수는 2대1이 됐습니다. 넘어가나요? 살려놨습니다. 그대로 밀어넣기. 아, 그러나 지금은 범실로 기록됩니다. 너무 길었어요. 예. 황태기가 공을 잘 살렸는데요. 자, 황태기, 이강원, KB 손해보험에서 같이 뛴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호흡을 좀 더 막힐 필요가 있고요. 아, 역시 황태기 선수가 처음이라 그런가요? 조금 긴장된 모습이 역력하네요. 예. 자, 온드로비치의 서브입니다. 그대로 나갑니다. 범실 들겠지? 예. 3대2 대한민국. 자, 류은식 선수도 이제 그동안의 기회가 이제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이제 선발로 나서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또 충분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할들이 좀 필요한 류은식 선수. 예. 네. 서브는 정지석입니다. 잘 맞춰 올라갑니다. 왼쪽 스파이크. 블록킹 바운드 살려냈습니다. 황태기. 왼쪽 보냈습니다. 카운터. 아, 득점으로 기록하는 류은식입니다. 자, 좋네요. 확실히 이제 어제 체코와의 경기를 끝나고 선수들과 잠시 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첫날은 몸이 좀 많이 무거웠는데 이 체코와의 경기를 치르면서 몸이 좀 한층 가벼워졌다는 것을 선수들 모두 느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여독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선수로서는 그런 컨디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죠. 스파이크! 그냥 나갔나요? 자, 지금은 룩스 선수의 공격이었는데요. 맞고 나갔다는 판정인 것 같습니다. 이강원 선수가 약간 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자, 룩스도 벤츠도 약간 볼을 매달려 때리는 스타일이니까. 예.